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진도를 이제 뺐는지 오늘 6장을 풀었는지 오늘 10장을 풀었는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한테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실 때 가장 절박하고 가슴 아프게 그리고 다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일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학생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이런 학생들이 가장 가슴을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속상해하죠.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오는 친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외로 공부를 왜 하냐면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체크해내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아는 거를 또 공부하고 아는 걸또 공부하고 아는 걸또 공부하고 모르는 게 나오면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는 문제를 풀면 10분 안에 3, 4문제를 푸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30분,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진도를 이제 뺐는지 오늘 6장을 풀었는지 오늘 10장을 풀었는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아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면 내가 모르는 거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는 거에 대해서는 한 20%? 내가 10시간을 공부하면 2시간 정도를 아는 거에 투자하고 8시간 정도를 모르는 거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이 안 오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기자가 찾아왔대요. 연구를 하시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쓰레기통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사실 자기 집 전화번호도 수첩에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집중할 거에다가만 자기 시간을 쏟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들은 굉장히 생각을 단순하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나중에 이 길이 또 바뀌면 어떡하지? 굉장히 머릿속에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한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중이 사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해요.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냥 해. 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다른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하루에 10분 정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로 저는 수험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뭐냐? 그냥 공부는 해야 된다.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머리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의 단순함, 목표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넘으려면 모르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거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모르는 거 3문제 푸는 게 공부에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생각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그냥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 힘이 닿는 데까지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고 싶으신 분들, 저와 같이 노력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